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델TV 2024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장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인터벌 없습니다. 바로 화면 들어가세요. 예,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칠판으로 들어가서요.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 때 말씀드리는 거는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요. 차트가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자, 차트는요. 차트는 후행성이에요. 예, 지나간 다음에 알 수 있는 거고, 재무제표는 그러면은 이게 실시간이냐. 그렇진 않아요. 재무제표도요. 예, 어떻게 따지면 차트와 똑같이 예, 지나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지만 지금 현재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이 종목을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판단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대리TV 대가들의 투자입법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잖아요. 여기서 캠페인을 한단 말이죠. 어떤 캠페인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한 2천 명 정도가 돼요.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뭐 어드바이저 전문가, 각 방송사, 증권 관련 방송사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무제표를 열자. 어떤 차트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뭐 테마 종목이든 뭐 어떤 종목이든 저 PBR이든 다 좋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를 열어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고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렵지 않거든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를 뭐 봐야 되겠지만 그냥 몇 가지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 좀 칠판에다 간단하게 판서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자,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이 다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매출액이 다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늘 뭐예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삼겹살과 소주, 삼소. 자, 삼겹살 집에서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매출, 예, 매출 원가를 빼주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빼주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얘기해요.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원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고깃값, 상추값, 쌈장, 뭐 고추 뭐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매출 총이익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서는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서 판관비인데 판관비의 거의 70%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전기세, 수도세, 뭐 월세, 뭐 이것저것 다 나가겠죠. 이것까지 뺐을 때의 금액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아시겠죠? 예,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데,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또 판관비 빼고, 그러고 영업이익이 흑자여야 됩니다. 흑자. 예, 적자는 무조건 안 되고요. 흑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된 회사들이 대개는요 꾸준한 매출액과 꾸준한 영업이익, 예, 흑자를 계속 시현하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는 뭐 일단은 자본금은 적더라도 괜찮아라고 해서 사실 특례로 이제 상장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식 하시지 마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화면을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화면 들어가서 자 일단 색깔을 바꿔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요. 이게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고 자 보실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이게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고 밑에가 대만 지수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스닥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직전고 좀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똑같이 올라가는데, 독일, 뭐 지금 여러 나라들 나스닥 반도체, 여기다가 지금 다우 지수하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한참 경제 규모나 뭐 이런 걸 뭐 인구로 보나 어찌 대만하고 우리하고 감히 비교를 합니까? 예? 일본 빼고. 예? 그리고 나스닥이든 반도체 지수든 독일 지수든 모든 지수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는 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 안 받습니까? 받지. 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예? 중국의 수출은 저 우리가 반도체밖에 더 했습니까? 예? 그럼 미국은요? 우리가 자동차고. 아시겠죠? 왜 이럴까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예? 좀 진지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러고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영업이익. 즉,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흑자여야 된다고요. 흑자. 흑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계속 신나게 나옵니다. 막 우두두두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도 좀 하고 좀 넘어갈 겁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도. 자, 보겠습니다. 종목, 큐라티스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이제 고점 부분에 6,690원에서 지금 한 1,700원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를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만 치료제. 그래서 우리가 비만 관련주에서 또 테마주 한창 움직였죠. 그죠? 비만 치료제 좋은 거죠. 자, 비만을 약을 먹어서 살이 빠진다? 글쎄요. 비만은요, 안 먹으면 돼요. 좀 먹는 걸 줄이면 살 빠지는 거라니까요. 예, 물론 뭐 약도 중요하겠죠. 자, 바이오 시밀러 관계되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인데,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예, 큐라티스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대주주 지분이 21% 기록하고 있고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자, 지금 6년 연속.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작년 23년 속보치 에스티메이트인데요. 마이너스 163억입니다. 163억. 자,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이 됐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리고요, 부채 비율과 유부율 보면요, 부채 비율이 여기 977%에서 874%, 그리고 유부율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그리고 여기는 완전 잠식이에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빅페이스 청산 가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984원. 이런 회사는요, 상장되면 안 되고, 이 회사가 상장된 지, 예를 들어 10년, 뭐 15년 됐다,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심사 열어가지고 이 회사는 퇴출시키는 거거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해가지고요. 글쎄, PBR도 안 써있죠. 계산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6,690원에 1,700원대로. 그러면 저쪽에 산 분들이 1,700원대 됐으면은 거의, 한 사토막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이 얼마나 위험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동조를 해버리면 이 친구들은 신 나는 거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은요, E8라는 종목이고요. 자, 액면가 500원에 예, 자본금 47억 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 기억하세요.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 대한민국 신성장 기업. 자,
우리나라만 주가가 안 간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만 코스피 안 가요. 뭐 일본이든 대만이든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또 그 후에 초전도체 뭐 AI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뭐 뉴스로 뭐 또 어떤 뭐 증권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매체에서 여러분들을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하니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볼 때 이상하죠. 내가 저 로버트라고 해더라도 내가 미국 사람이 로버트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봐도 저는 우리나라 주식 안 해요. 자, 어쨌든 이 회사도 봅시다. 여기 39,650원 약 4만 원 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언급드리는 이 회사들에 대한 억하심정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좋은 회사고 신성장 기업 맞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할 종목인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좀 줄여봤습니다. 신성장 기업 500원에 예, 47억짜리. 그러면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 여기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제공업체래요. 그래서 24년 2월 23일 날, 며칠 전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신성장 기업이더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제공업체.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성장 기업이니까 이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매출액 봐봐요. 매출액 1억, 1억, 2억, 3억. 그리고 77억, 71억.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신성장 기업이니까 부채 비율 완전 잠식, 유별 해당사항 없음. 이게 2000년도 닷컴 열풍 때 일어났던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이었죠, 그죠? 사무실 오피스텔 딸랑 하나 가지고 그냥 상장시켜서 막 엄청 수천억, 수백억을 벌었던 그때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자, 이런 종목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얘는 청산가치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여러분, 39,650원, 3만원, 25,000원, 28,000원에 사서 지금 18,000원도 비싼 거죠.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2년까지 사시면 안 돼요. 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 회사들이 화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파는 거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요, 놀랍게도, 추천을 합니다. 제시를 하고 안 된다 그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은요 APR이란 종목이에요. APR 500원짜리 자본금 37억. 예, 이거는 화학주고요. 자, 이쪽에도 볼까요? 지금 최고가 46만 7,500원, 46만 7,500원, 46만 7,500원. 얘는요 5만 원대가 아니라 얘는 거의 50만 원대요. 46만 7,000원, 46만 7,000원. 대단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예? 46만 7,000원. 500원짜리가 46만 7,000원. 도대체가, 야, 대단하다, 그지?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 회사가 APR.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그랬더니 여기 써있죠. APR. 여기 써있죠. 예, 여기 패션으로 미용기기 화장품. 24년 상반기 신규 상장. 예, 신규 상장한 건데. 뷰티 및 피부 미용기기, 패션 엔터테인먼트. 요즘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속세이는 것 같아요. 그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4년 2월 27일 어디에? 코스피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괜찮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회사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정도면 진짜 시장에 상장을 해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굳이 뭐 이제 은행 대출 받겠어요 이 친구들이, 그죠? 예, 개인 투자자들한테 예, 투자를 자금을 유치해도 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예? 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괜찮았어요. 이 회사는요 이 회사는요 매출액이 5,200억에 예, 영업이익이 1,040억. 훌륭한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도 83%에 2,690%, 유보율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보고 저는 진짜 감동을 했어요. 야, 진짜 좋은 회사, 제대로 된 회사, 어? 하나 갤러리아처럼, 하나 갤러리아가 또 올라가더라고, 방송 끝나고 나니까. 저는 종목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니까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야, 진짜 좋은 회사구나. 드디어, 최근에 상장한 회사 치고 진짜 멀쩡한 회사가 상장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BPS 보니까 7,400원에서 9,400원에서 13,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청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유보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도 청산 가치도 비쌀 수밖에 없는데 기억하세요.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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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PBR은 써 놓지도 않고 13,000원이 좋다 이거야. 13,000원이 에이, 너무했지. 뭐 2만 얼마, 3만 얼마에 최고점 찍고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이렇게 쳐져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냥 한국만 이러고 있으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요, 이 종목인데, 자, 3월 5일자입니다. 3월을, 그러니까 어제예요. 오늘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 종목이. 자, 어떤 종목이냐. 오늘은 6일이고요. 이 방송. 그리고 어제 기사를 봤더니 뭐였냐면,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매일경제 기사를 제가 따왔습니다. 자, 언론별 뉴스 기사인데, 자,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예. 초전도체 하기 전에요. 2차 전지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을 2차 전지가 장악할 때에, 너도 2차 전지, 나도 2차 전지, 막 여기저기 무슨 뭐 배터리 아줌마 난리 날 때,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감원장님께서,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실제적으로 2차 전지하고 아무 관련 없는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공신해놓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회사들, 예?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퇴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시 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초전도체 보자고요. 신성델타 서남 초전 박살, 예, 그러니까, 5일 어제입니다. 일제히 급락했는데 전날 미국에서 열린 초전도체 관련 발표에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됐지만 정작 실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영상만 보여줬대요. 그래서 거기 나온 이제 거기 이제 참석한 이제 참석한 사람이 왜 실물을 안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 거기 나와 있는데 니들이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예 혹시나 하는 기대감 실망으로 되돌아와서 주가가 이게 지금 초전도체잖아요. 2분인데. 그래서 주가가요. 예. 예,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시연하는 건데요.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 이제 제목이 뭐라고 쓰냐면 개미들 죽어난다. 헤드라인이. 그리고 연구 결과 실망감에 얼어붙은 초전도체 테마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예 초전도체 테마주를 묶이는 종목이 일제히 급락 중이다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은 또 올라갔어요 상한가도 가고 예? 상원 상압 초전도체 연구 결과 기대에 못 미친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의 급락은 연구 결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된 영향. 그리고 여기서 학술대 이거는 뭐 여러분들 LK99 이거 아는 거니까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초전도체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들도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온라인 종목 토론방 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느냐 이거 코인이냐 천하제일 단타대회 개미들 죽어난다 수수료만 날렸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센디오가 이렇게 상한가 두 번 갔죠. 여러분 이 종목 아실 겁니다. 그죠?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다음 달에 주주총회 열어서 뭐 한다? 예, 초전도체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해서 상한가 두 번 때렸고요. 그리고 쭈르르르르 빠졌었죠. 그죠? 예, 그랬다가 또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왜 갔느냐? 특허청에서
특허청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특허 심사를 하지 않고 이제 특허를 심사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특허청에서 오늘 뭐라고 발표했냐면 아니다. 특허 심사 취소, 특허 취소가 아니라 지금도 심사 중이다라고 해서 심사 중. 심사 중이다 그랬더니 이게 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요 꿋꿋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손도 대지 마십시오.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다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G2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그거는 아마 20년, 30년, 50년 후에나 가능할까? 그냥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많이 고생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 이거 아시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사업 영위업체. 예, 이거는 뭐 아시는데 여기서 그 사업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CCS입니다. CCS. CCS도요. 여기 6,700원까지 갔다가 3,300원까지 떨어진 이 종목이, 예? 이거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도 23년 11월, 이 회사는 먼저, 예, 임시주주총회에서 언제? 작년 11월 달에 초전도대 증 사업 목적 추가, 상호 초전도대 개발과 관련된 권영환 고려대 교수와 김지훈 퀀텀 에너지 전 리서치 디렉터 등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라는 거예요. CCS가. 금감원에서 하는 일은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읽어보시고, 이게 전에 2차 전지가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장악할 때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응?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응? 가짜 공시, 그리고 주가를 부양시켜서 개인 투자자들 그냥 아주,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분명히, 예,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요, CCS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얘를 지워봐요. 여기 화면 크게 갑니다.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4.75. 4.75. 그럼 이걸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95%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95%는. 95%는 대주주 지분 4%, 그러니까 20% 이상이 된 상태에서 무슨 초전도체 사업을 하든 뭐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다 팔았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예? 이거 지분 다 털리면 순서는 똑같아요. 상장 폐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자, 영업이익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억, 3억. 그 다음에 이제 6억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채 비율, 유부율. 뭐 1.6이 뭡니까? 그리고 BPS가 청산가치가 500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회사가 4%에 500원.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님들이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이분들 그래 권영환 교수님, 김지훈 뭐 이분 이사님. 뭐 신규 이사로 선임, 대주주 지분이 4%에서 5%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BPS 청산가치 500원짜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합니까? 예, 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 건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 4%에 500원짜리 이런 종목을 과연 방송에서 이거를 제시하고 추천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6,700원째 980원이 6,700원까지 갔다가 3,300원. 절대 이런데 그냥 주식은요 야바이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오늘 하루만 살다 끝나는 거 아닌 이상은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종목 빨리빨리 갈게요. 자 하이드로리튬 예 발음도 안 되네 이름도 하이드로리튬 이거 좀 보세요. 야 기가 막히죠. 일봉인데요 6만 900원 딱 찍고 1,400원에서 6만 900원 찍고 쫙 떨어져서 7,300원 멋지죠.
멋지죠? 기가 막히죠? 그죠? 이걸 주봉으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신호 나오고, 그죠? 69,000원. 예, 찍고, 지금 7,300원. 야, 이, 여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야, 바닥이네. 야, 그죠? 예, 여기 주가 상승하고요. 예,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중. 이게 턴어라운드. 그렇죠? 4주 동안, 한 주, 두 주, 4주, 4주 연속. 예? 그니까, 그죠? 예, 4주 동안 계속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주가 장대 양봉 만들면서 거래량 동반되면 주가 계속 크게 올라가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 하는 회사냐? 2차 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사업, 전기전자 반도체 재료의 제조 판매업. 그니까 여기도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입니다. 그래요. 리튬이니까. 리튬이니까. 지금 리튬이든 뭐든 가격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9%. 잘 들으세요. 20% 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손대지 마셔라. 그리고 회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익이 적재라는 거는 월급도 못 주고 있더라. 월급도 못 주고 있더라.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냐? 너 청산가치가 얼마나 되냐? 2,500원짜리가, 2,500원짜리가, 어? 지금 7,300원이고, 얼마까지? 6,900원에서, 이건 100% 차익 실현하고 뭐 다 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분은 항상 2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타타타! 개인 투자를 위한 특별 강연에 밑에 자막 하나 나가는데요.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대전서 개인 사무실에서 소규모로 한 한두 명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과 예, 특별한 강연회를 하니까요. 신청 접수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샵 377이 예, 거기서 제 이름 입력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웃사이드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옵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액면가 500원에 56억. 얘는 벤처 기업. 오, 훌륭하죠. 벤처 기업 괜찮습니다. 자, 화면 다시 볼게요. 자, 이 종목. 자, 보실까요? 월봉인데요. 2만 300원입니다. 2만 350원에 지금 현재가 12,630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 자, 보실게요. 뭐 하는 회사냐? 그랬더니, 레이저 미용기기 및 질환 치료기기 제조업체, 고체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다. 아, 좋은 얘기예요. 어, 레이저 옵텍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테마가 어떻게 속해 있냐면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그리고 24년 상반기, 하, 거의 300개 넘는 것 같은데요. 다 신성장 기업이고요.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자본금이 뭐 50억 이하 이짝저짝 그 회사가 5만원, 6만원 찍고 다 그냥 반에 반인가 5만원짜리가 만원, 5만원짜리가 뭐 2만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안 갑니다. 그럼 그 위치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담아내는 거고 신규 상장 종목은 몇 년? 2년 동안 건들지 마셔라.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아요. 누가 뭐래요? 괜찮아요. 훌륭한 회사죠. 좋은 거 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 어, 괜찮네. 어? 그리고 여기는 완전 잠식에서 갑자기 바뀌었네요. 108억에서 저기 108% 부채 비율에서 그다음에 유비율은 1400%.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는 완전 잠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인데 지금 현재 얼마라고 써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시작. 1170원. 시작. 1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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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0원짜리가 2만원. 20배. 20배. 청산가치로 계산했을 때 이거로 계산 안 하고 이거로 계산했으면 40배. 여러분 봐봐요. 지금 걔가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리잖아요. 주가 다 이러죠. 주가 다 이러죠. 신규 상장 종목 다 이러죠. 다 이러잖아요.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밀리의 서재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무슨 나는 제주 반도체만 한다고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만 한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재무제표 오십시오. 재무제표를 열어서 같이 보여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사기다. 다음 종목 알테오젠 기가 막히죠 지금.
지금 핫한 종목이고요. 모든 증권방송에서 알테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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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 3천 원, 알테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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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오젠. 그러면 여러분, 알테오젠이 뭔데? 궁금하죠? 어? 궁금하죠? 알테오젠이 뭔데? 여기서 신호 주고 막, 그죠? 알테오젠, 알테오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HTS 들어가면 나왔어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예,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제약바이오주들.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하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태만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어?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식장이 보면 옵니까?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이거 복제약품이에요. 예, 뭐 이런 어떤 뭐 바이오 신약 관련 연구 개발 업체. 어, 예. 그래요. 연구 개발 업체요. 어, 요건 좋다 이거요. 지금 현재 23%고. 그러면 이거 봅시다. 연구 개발하니까 계속 돈만 쏟아붓는 건가요? 그러면요. 주가는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멈춰 있어야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개발을 해서, 예? 기가 막힌 거를 FDA 뭐 승인을 요청했다. 뭐 이러면 주가는 갈 수 있죠. 그죠? 어. 저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은 손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3년 연속 적자 회사는 손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 여러분들 열심히 사잖아요. 안 된다고요. 하, 나는 뭐 이 종목을 뭐 바닥에서 추천해서 뭐 이만큼, 여러분, 안 된다고요. 자, 아, 그리고 부채비율 유불,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3,000원. PBR이 54배. 여기 이때는요, 83배. 뭐가 PBR이. 청산가치 대비. 여러분, 무슨 83배, 83배 오른 거를 삽니까? 예? 1,000원짜리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예전에는 이거 안 했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16년째, 17년째 방송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지금? 예? 이거 지금 사고 싶으세요? 이거?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주식 잘한다고 깐족깐족거리고 나를 무시했던 친구한테 이거 문자 하나 보내면 돼요. 알테오젠 목표가 2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너만 알아. 절대 비밀. 이러면 살 거예요, 그 친구는. 넌 얼마나 샀는데? 나 5,000만원. 그럼 그 친구는 1억 살 거예요. 자,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큐로셀이라는 종목이에요. 차트 희한합니까? 자, 고점 부분만 좀 볼까요? 자, 39,800원이고요. 자,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도 좀 써 있습니까? 여기 써 있어요. 큐로셀. 여기 유전자 치료제 분석. 자, 23년 하반기 신규 성장한 종목인데요. 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업체. 뭐라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업체.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차세대, 예, CAR-T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획득한, 예, CD19, 뭐, 어쨌든 우리는 알 건 없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요. 요까지. 자, 좋아요. 저는 요까지 좋다 이거요. 자, 요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다 기억하세요. 3년 연속 적자는 영업이익이 손도 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 완전 잠식. 이때 당시에는요, 2000%가 넘습니다. 2000%는 우리가 98년 IMF 겪을 때 그 전에 대한민국 한보라든가 기아라든가 해태라든가 상장 폐지 됐잖아요. 그런 회사들 그때 당시에 부채 비율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고서 우리 대한민국 폭망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장롱에 금을 꺼내가지고. 자, 이게 해당 상황과 완전 잠식에 지금 계속 4년 연속 적자 회사인데, 이 회사를 사신다고? 지금 청산가치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이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지금 계속, 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있잖아요. 거래정지 시켜야 돼요. 거래정지 시켜야 돼요. 무지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시잖아요. 이건 거래정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매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TV에서 버섯이 이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는 너는 뭐냐는 거죠.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델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죠. 근데 이 종목이 39,800원에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34,000원대. 이거 사고 싶으세요? 예.
예, 완전 잠식에 해당사항 없고 4년 연속 적자에 마이너스 청산가치 이거 사문통 한 푼도 못 받아 오히려 갖다 줘야 되는 도어 부르듣기 하는 이런 회사를 여러분 3만 4천 원에 사신다고요? 음식으로 따지면요 곰팡이가 쓴 거요 썩은 내가 퍽퍽 나는 그런 카스테라를 엄청난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정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속도는 계속 이어갑니다. 주식은 사기다. 사기 진작. 주식은 사기예요. 정상적인 실적 좋고 매출액 꾸준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부채 비율 좋고 유부율이 괜찮고 그리고 BPS 대비 지금 PBR이 최소 1.5배 이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상적인 종목들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가 그런 테마주, 2차 전지, 초전도체. 여러분은 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웃기지 않나요? 나는 그냥 봐도 웃긴데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근데 왜 그쪽에 자꾸 쏠릴까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컨택이라는 종목이요. 지금 한참 핫다고요. 막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 25,350원입니다. 25,350원. 지금 16,000원. 막 이럽니다.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자, 이 종목, 컨택이라는 종목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HTS 보면은 전 세계 유일의 위성 영상 수신 처리 분석이 모두 가능한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컨택이라는 회사 괜찮네. 괜찮은 거야. 괜찮아. 누가 뭐래요? 여기까지는 뭐라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는 뭐라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이렇게 보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럼 나는 묻고 싶어요. 이런 회사는 상장이 돼서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이고 유부율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요. 내가 사위를 드리고 며느리를 드리는데 겉은 이쁘장이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더니 간암 말기, 위암 말기, 대장암 말기, 췌장암 말기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를 드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둘이 사랑한다니까 웃기지 말고요. 아니라고요. 아셨죠? 자 보시자고요. 이게 마이너스 4,372원. 저는 제 말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기준은 여러분들 기준대로 가는 거겠지만 제 기준과 원칙은 이런 종목은 안 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종목에 동조하고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막 사주고 그러면 누군가는 신난 거죠. 누군가는 신난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소고기 먹고 비행기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거죠. 오빠 나이샷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지금도 비싼 거고 어떻게 신규 상장에서 2만 5천 원을 찍느냐는 거죠. 어떻게 찍느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를 열어라. 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건강진단서를 같이 보여줘야지.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다음 종목 보겠어요. 소닉스라는 종목인데 어때요? 멋집니까? 소닉스. 이거 봅시다. 11,930원에 이걸 뭐예요? 예, 아이들 썰매장이죠. 썰매장. 스키장 같죠? 스키장. 스키장이잖아요. 소닉스 스키장. 그렇게 보이나요? 지금 3,800원. 저쪽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 회사가 이게 지금 매수 위치일까요? 거래량만 들어와 준다면 양봉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 준다면 강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턴어라운드 한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차트상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러고 그냥 얘기할 수 있죠. 자, 3,890원대 매수하셔서요. 1차 목표가 6,000원 잡고요. 2차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2,500원.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얘는 1학년 3반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소닉스가 어떤 회사인지 이거를 지금 주봉으로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11,930원에 쭈르륵 해서 3,800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라고 쓰냐면 국내 유일한 RF 필터 전문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는 이제 뭔지 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통신 장비 5G 5세대 이동통신 관련이에요. 알겠죠? 5G 스마트폰용 RF 필터의 소형화 고성능화에 기여하는 차세대 첨단 RF 필터 파운드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라고 써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통신 장비나 5G 관련 그런 종목이구나.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런 것만 보여주고 기관이 외인이 얼마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 종목을 막 제시를 한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봐야 된다.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자, 이거 보자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월급도 못 주는 거라고요. 다시 얘기지만 3년 연속 적자 회사는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응? 여기도요, 막 보면, 그죠? 완전 잠시 60에 이거죠. 유보율도 그냥 시원찮고요. 가장 중요한 건, 너희는, 이때는요, 이때는 재작년에는 어땠어요? 마이너스 15,224원. 청산가치가. 청산가치는 여러분들이 삼겹살집하다 장사한 데서 나 그만할래. 주인한테 부동산에 내놔도 안 되니까 나 그냥 철거하고 나머지 남은 월세 까고 나 그냥 제하고 내 돈 주소. 뭐 이거잖아요. 그게 청산가치예요. 근데 마이너스였다고요. 오히려 주인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근데 지금 1695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1695원짜리가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11,000원. 지금 3,800원 쌉니까? 정신 차리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거는요, 지금 작년 거에 대한 속보치입니다. 마이너스 52억이라고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절대로 제시하거나 재무제표 보여주십시오. 소닉스. 응?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퀄리타스 반도체. 자, 반도체 관련주예요. 좋아요. 자, 오래간만에. 좋습니다. 자, 코스닥 신성장 기업. 좋은 얘기죠. 500원에 54억.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예, 장구대도 안 돼요.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에서 막 일어나서 콩콩콩 뛰어다닌다네. 자, 53,000원. 자, 특이하죠. 49,000원, 53,000원, 49,000원, 53,000원. 500원에 4만원, 49,000원, 5만원, 5만원, 44,000원, 35,000원, 36,000원. 뭐, 그렇죠. 이상하죠. 그죠? 얘는 무슨 뭐, 가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이 다 신성장 기업이고, 다 100원에 500원짜리에 다 50억짜리야. 그리고 다 5만원 찍고 쭈르륵 내려서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됐다. 그러니 코스피, 코스닥이 가냐, 안 가냐? 안 간다. 외인이 들어올까? 나래도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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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써 있다? 예. 자, 반도체.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 여기까지 좋아요. 이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충분히 신성장 기업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무려 지금 3배가 넘게 영업이익이 적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친구 중에서 사업을 하는 그 친구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돈 안 꾼 사람이 없어요. 돈 다 꿨어. 예, 네, 돈 다 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한테 전화와요. 야, 걔 곧 망한대. 아, 애들 월급도 못 주나 봐.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전화와서, 예? 네? 돈 꿔달라고 전화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전화 안 받던지. 야, 씨, 나도, 그래 안 해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그래서 그럼 어쩐 일로? 야, 나 너한테 돈 꿔달라고 그랬지. 돈 있으면 500만 꿔주면 안 돼.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 전화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에다가 그래, 너는 앞으로 훌륭하게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야, 내가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너한테 저기 그냥 빌려줄게. 열심히 해봐, 힘내봐. 신성장 기업. 대개는 상식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안 꿔주잖아요. 진짜 회사가 잘 되고 막 진짜 사업이 잘 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돈 꿀 일 없는 거고. 그죠? 응? 응. 제가 존경하는 또 이 배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성룡이라는, 예, 배우 아시죠? 예.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거냐? 아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면 더 훌륭한 놈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훌륭하지 못하면
내가 재산을 물려준든 물려줘도 걔가 그를 잘 유지하겠냐. 아주 멋진 명언이잖아요. 자, 완전 잠식입니다. 부채 비율. 예,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대주주 지분도 20% 이하지만, 그리고 계속, 예, 소위 이제 적자 회사에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되는데, 완전 잠식에 유불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 매수를 하신다? 그래, 청산 가치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이 자체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더 웃긴 거는 이 종목을 제시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사라고 추천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뭐 기업 개요나 핵심 포인트나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이 종목을 추천한다? 아니, 재무제표를 열어서 이 회사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된다고요. 하시라고요. 이거는 이게 퇴출이에요. 퇴출. 기존에 상장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이게 퇴출입니다. 상장 폐지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똑같냐는 거죠. 그럼 안 갑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안 간다고요. 더 웃긴 거는 이 상태로 계속 1년 동안 이러면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썼어요? 53,300원 똑같아요. 53,300원, 53,000 양봉이에요. 양봉, 양봉. 야, 부채 비율, 야, 부채 뭐 이런 거지. 야, 우리는 화끈해. 청산가치도 우리는 양봉이야. 야, 일단 5만 원. 야, 그죠? 사실래요? 이거 추천하는 분한테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추천하는 어드바이저나 전문가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사냐 이거? 안 사잖아요. 그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많이 또 핫하죠. 그죠?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IMT라는 종목이에요. IMT. 여기 좀 보실까요? 뭐라고 쓰세요? 32,400원, 32,400원, 32,400원. 자, IMT라는 종목입니다. 32,400원. 자, 일단은 신성장 기업 경기랍니다. 500원에 자본금 39억짜리. 자, 저는 이 IMT에 대해서 억까심장이었고요. 전혀, 예. 그죠. 뭐, 이 회사에서 뭐 절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32,400원, 32,400원, 32,400원. 반도체형 건식세정 기술 선도업체. 야, 좋은 거예요. 건식세정 장비 사업. 아, 좋아요. 아, 좋은 회사예요.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기술적 분석 차트만 가지고 추천을 한다. 재무제표를 보여주라고. 재무제표 보여줘, 재무제표. 재무제표 보여줘. 재무제표 보여줘. 재무제표. 재무제표 보여줘. 재무제표. 97에 142.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얼마냐? 예, 전에는 500원. 이게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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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0원. 안 되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예. 아주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 시큐레터. 이 종목 하나 더 봅시다. 시큐레터. 액면가 500원, 자본금 39억. 따라서 합시다. 시작. 신성장기업, 신성장기업, 신성장기업. 무슨 기업? 대한민국 화이팅! 신성장기업. 코스피 절대 안 가. 코스닥 절대 안 가. 안 가, 안 가. 얼마요? 38,000원, 38,000원, 4만원, 38,000원, 38,000원, 4만원, 38,000원, 4만원, 38,000원, 4만원. 어떤 회사입니까? 예,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입니다. 독자 개발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의 보안 위협 플랫폼 기술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분석 탐지 이메일 보안, 아, 좋아. 훌륭해. 좋아! 좋아! 훌륭해! 마지막 봅시다. 이게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마이너스 2,500원, 800원, 1,000원짜리를 어떻게 4만원, 5만원에 팝니까? 이게 한 달에 몇십조가 된다는 사실 절대로 명심하시고 공지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주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기준 잡으십시오. 저는 여기서 아니, 하얀색을 하얗다고 그러고 검정색을 검정타고 검정색이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이요, 재무제표를 열어라 그 말씀 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고요? 끝났어요. 시간이 벌써. 고맙습니다. 성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